안녕하세요 여러분, 비비입니다. 지금부터 싱글즈가 제시하는 주제에 맞춰서 제가 평소 즐겨 듣는 플레이리스트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제가 짧게 불러드릴 거예요. 어때요? 굉장히 고민이 당기지 않습니까? 제가 가사를 정말 못 외우기 때문에 핸드폰을 보고 조금씩 부르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딩딩. 힘이 불 끈 손은 에너자이저 송. 이라함은 리조의 커널러브라는 앨범에 보이즈라는 노래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여러분들 이거 진짜 좋아요. 한 번만 들어보세요. 조금 불러드리자면 Boys make a girl go crazy. I like big boys, itty bitty boys, Mississippi boys, and a city boy. I like pretty boys with a bow tie. Get your nails did, let it blow dry. 하는 그런 네 소절 있죠. 굉장히 좋습니다. 자, 한 번만 들어보죠. 최근에 연속으로 반복 재생한 노래 이게 뭐였더라? 최근에 연속으로 반복 재생한 노래로는 카니의 Everything We Need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이거 되게 좋아요. 그래가지고 많이 들었어요. We began after the storm inside. Lay the land, it's just the morning light.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아, 이것도 굉장히.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가사 되게 좋아요. What? 아, 이거 못 따라하겠으니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나의 영감을 자극한 노래. 이거는 리아나의 Need It Me라는 노래가 있는데 제가 그걸 너무 좋아하고 어렸을 때부터 진짜 많이 자극을 받고 감명을 받았었어요. 좀 불러드리자면 Didn't I tell you that I was a savage? Fuck you, a horse and a carriage. But you never could imagine. Never told you you could have it. Ooh, you. 가슴 아픈 이별을 했을 때 이 노래가 딱! 찰리 푸스의 보이스 노트라는 앨범이 진짜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나왔을 때 당시 18년에 진짜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 중에서도 뭐 어텐션이랑 하울롱 엄청 유명한 노래들이 많은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LA걸스라는 LA걸스 아우 조용히 좀 해봐. 조용히 해봐. There was Nick in a call, Tiffany and Heather. But there's only room for you in my world. But you say that I changed like a East Coast weather. How the hell did I get caught up messing with this LA girls? 이런 노래가 있어요. 설레는 썸의 감정 노래 표현한 노래. 제가 진짜 좋아하는 가수가 있는데 아일라라고 아일라의 첫 18년에 나온 EP에 수록된 건데 주스라는 곡이 있어요. 이 노래가 정말 좋거든요. Baby, I want it better or worse. You could have my love forever. You earned it. 이런 부분도 있고, 근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는 I wasn't looking for love. I know you might be the one.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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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Where did you come from? Oh, yeah. 그리고 서프라이즈로 제가 얼마 전에 낸 제 노래를 들고 왔습니다. 사실은 오디언스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서 하는 일종의 뭐 광고랄까? 뭐 그런 거예요. Feel me, feel you, I got some love. Feel me, feel you, I got some love. Feed me, feed you with my love. Feel me, feel you in my love. 라는 노래입니다. 재밌으셨나요? 여러분?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싱글즈와 함께 이렇게 재밌는 컨텐츠도 만들어보고 해서 너무 즐거운 시간 보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거 많이 보시고 제가 소개해준 노래도 많이 들어주시고 그리고 제가 이미 나온 노래도 많이 들어주시고 그리고 제가 이제부터 나올 노래도 많이 들어주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안녕!